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케이트보드 파크가 아니고 근처 공원을 찾게 되어가지고 공원에 왔는데, 여기 공원 이름이 산동 물빛 공원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네이버 검색으로 해서 찾아봤는데 이곳에서도 스케이트보드를 탄다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일단 뭔가 넓긴 넓어. 멀리서 봤을 때는 보드 타기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오니까 이제 너무 촘촘한 블럭 형태의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드 탄다고 하면 탈 수는 있어. 근데 너무 잔 진동이 심해서 좀 집중해서 보드 타기에는 어려운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가운데 또 와서 보니까 여기 또 넓은 바닥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매끄러운 게 아니라 거칠거칠해. 그럼 이것도 스케이트보드 지나가면 드르륵 거리고 이 사이 홈도 좀 깊어요. 이런 바닥에서는 너무 달그닥이 너무 심해서 보드를 탈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보드를 타면 진짜 멋있겠는데. 산동로라고 멋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드 타면 정말 멋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봤던 글에는 이 장소가 아니야. 또 저기 옆에도 저기 옆인 것 같은데, 그 사진에서 봤던 건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게 물놀이장이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로 아이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이곳이. 그래서 보드를 한번 타면 또 신기해 가지고 엄청 몰려들 것이다, 이런 것이 좀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 많은 관심에 의해서 또 보드 타기가 좀 그렇죠. 잘 타면 또 대문쇼 같은 거 하듯이 또 하면 되는데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였는데 여긴 것 같아. 네이버 지도 뷰로 본 장소도 이곳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확실히 대리석이 넓고 거의 좀 평평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토끼옥 하면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여긴 진짜 좋은데, 근데 또 여기가 문제가 이렇게 경사가 젖어 있다 아래로. 그러면은 좀 애매한데요 여기 스팟. 그래서 스팟 찾기 대실패다. 여기서 푸시오프하고 기본적인 거 하는 거 알리 이런 거 괜찮아. 근데 경사진 것보다 평평한 곳에서 해야지 더 집중력 있고, 뭐라고 해야 되냐, 감도라고 해야 되나, 트릭에 대한 감도, 그런 게 더 잘 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경사진 곳에서 하면 이 경사진 곳에 익숙해져 가지고 평평한 곳에서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고. 또 바닥은 좀, 바닥도 중요한데 이 수평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여긴 바닥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촬영하러 왔어, 그러면 이런 바닥 정도는 괜찮아. 왜냐면 나는 이미 평평한 곳에서 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한번 보드 타는 거는 괜찮아, 이런 느낌이라면 괜찮을 텐데. 대리석도 참고로 좋아 느낌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물이 있는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마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대리석이 좀 좋단 말이에요. 안쪽은 아직 안 말랐어. 근데 아쉬운 게 많네요.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어떻게 연습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파크를 다시 가볼까? 갑자기 난감해졌네. 그래서 오늘은 스팟 찾기 대실패다. 여기서 기본적인 거 강습한다거나 아니면은 푸시오프, 엔드오버 이런 거 연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제 알리하고 플립하고 이제 박스를 타고 이제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은 이 스리니 같은 경우에는 여긴 좀 부족한 느낌? 그래도 여기서 제자리 알리하거나 아니면 플랫에서 할 수 있는 플립을 한다거나 하면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경사져 있는 이제 바닥이랑 아무튼 여러 조건들이 좀 뭔가
그냥 불평불만하게 하는 이런 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 혹시 스케이트보드 스팟은 어떻게 찾아서 뭐 찾아가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뭐 유튜브나 주로 사용하는 뭐 인스타를 보면 진짜 멋진 스팟에서 타는 스케이트보드 영상을 보잖아요. 근데 한국인이야. 그리고 그 장소가 보니까 또 한국이야. 그러면 댓글을 남겨요. 거기다가 혹시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장소가 어딘가요? 이렇게 남기면 웬만하면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미 누군가가 물어봤어. 왜냐면 모두가 다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일단 장소는 알 수 있고요. 안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아는 방법이 있고, 그런 다음에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아는 방법이 있는데 스케이트 스팟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죽전에 레전드 스케이터 보마형이라고 계신데, 그 보마형이 엄청 오래전부터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그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홈페이지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구글 맵이 보여요. 구글 맵에서 원하는 위치로 확대를 해서 가져가면 그 화면 안에 있는 스케이트보드 스팟이나 파크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걸 클릭을 하면 스팟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스팟 페이지 이동을 하면 또 이 형이 직접 다닌 것도 있지만 뭐 제보를 받아서 사진을 또 추려가지고 그 스팟에 대한 이제 전경, 파크가 어떻게 빛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팟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또 볼 수 있거든요. 새로운 곳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사이트 이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스케이트 스팟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스케이트 스팟 말고 그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스케이트보드 파크 인 코리안가?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것도 엄청 오래된 건데 거기도 지도 맵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나라 어느 지역이든 맵을 옮기면은 해당 맵 영역 안에 있는 파크를 또 다 볼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면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근처에 뭐 파크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파크를 뭐 찾아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처럼 네이버 검색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이런 스팟을 또 찾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검색은 구미 스케이트보드라고 검색을 했었어요. 근데 마침 여기서 보드를 탄 아이들의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되게 넓은 장소로 보드 타기 정말 좋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와봤는데 좋긴 좋아. 아이들이 그냥 밀고 다니면서 보드 타기 정말 좋은데 뭔가 더 많은 거를 연습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스팟은 그런 식으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 로드맵 있잖아요. 그걸 켜서 그냥 일일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공원 주변 아니면 광장 이런 데 돌아다니면 그곳의 상태, 뭐 바닥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조형물 아니면 이런 벤치가 또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지, 이거 슬라이드 하기 되게 좋겠는데 이거. 아무튼 이런 상태를 로드뷰로 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 로드뷰로 보고 여기 괜찮다 거길 찾아가 보는 거죠. 예전에는 뚜벅이 시절에는 보드 타고 진짜 푸시업으로 계속 거기까지 갔고 막 20, 30분 동안, 아니면은 그 다음에 제가 스쿠터를 탔어요. 그래서 스쿠터 타고 스팟 찾는데 막 돌아다니고, 어디 다닐 때 주변을 좀 많이 보고 여기 괜찮다 싶으면 네이버 지도에다가 즐겨찾기 해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스팟을 찾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스팟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찾는 편이에요. 간혹 가다 스케이트보드 영상 보면 우와 여긴 어디지? 여기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가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 영상에 그런 스케이터가 타는 모습을 보면 그냥 나도 저기서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좀 마음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 스팟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영상을 더 보면 볼수록, 그리고 다양한 스팟에서 또 보드를 타면 또 더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경험을 또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도가 또 축적되면 이 트릭에 대한 몸이 또 받아들이는 이해력이 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타는 거가 뭔가 연습하고 그럴 때는 정말 좋지만 어느 정도 연습이 됐을 때는 좀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좀 낯선 상황에서 보드를 타면 오히려 그게 훈련이 되고 더 연습이 되는 경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은 일단 스팟 찾기가 되실 텐데. 아, 그냥 멀리서 보면 되게 좋은 스팟 같아 보이는데. 아, 여기 내부에는 똑같이 이런 대리석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또 여기서 탈 수는 없잖아. 아, 이런 건 또 서로 매너를 지켜줘야 돼. 매너가 아니고 시민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아, 여기는 또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네. 진짜 만약에 아무도 없었다면 누군가는 여기서 촬영했다. 아, 근데 CCTV가 있구나 저기. 예. 그러면 당연히 보드 타면 안 되겠죠. 자, 나쁜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여기는 이게 전부인 것 같아. 어? 저기 뭐 무대 같은 게 좀 있는데? 아, 물놀이장 이 주변에도 다 이 넓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여기 물놀이장이어서 항상 젖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는 저기 보드 타기 딱 좋게 되어 있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 천장이 있어가지고 이 소음이 엄청 울릴 거란 말이에요 저기서. 그러면 여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좀 많아요. 아, 공사도 하긴 하지만 모르겠네요. 근데 바로 옆에가 아파트 단지여서 알리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쾅쾅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소음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점은 항상 고려해야 돼요. 근데 스케이터라면 또 일단 타보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도전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철수 철수. 근데 저 예전에 보드 탈 때는 같이 함께 타는 뭐 동생, 형, 뭐 친구 다 각각 다른 동네 사니까 파크에 모일 때 그 오는 길에 좋은 스팟이라고 보이는 곳을 미리 체크해둬가지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거기서 한번 타보고 영상도 찍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또 같이 타는 게 또 중요해. 그리고 지금 나는 외롭지 않다. 이렇게 보드 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게 나는 오히려 감사하다. 네, 그러면은 이동을 할게요. 근데 출발하려고 봤더니 대리석이 거의 다 말라있어. 여러분 그리고 스케이트팟 사이트 이용하면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 보마형이 그런 거에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용해보시고 진짜 도움이 됐다 그러면 도움이 된 그 감정 표현을 뭐 좋아요 아이콘이나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오히려 그 사이트가 더 매번 업데이트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제작된 파크도 업로드 되어있나?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정보가 좀 괜찮거든요 거기. 아, 그리고 거기에 스케이트보드 샵 링크들도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정보를 얻어가기에 되게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 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스케이트팟에 여긴 없었는데 이게 없었던 이유인가? 출발 출발. 네 여러분, 지금 비가 계속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해가지고 오늘은 도저히 보드를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전보딩 하시고요 다음 콘텐츠에서 뵐게요. 안녕.